피겨 퀸 김연아 씨와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 씨가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. 올해 7월 열애 소식과 함께 결혼 소식까지 알려지며 대중을 깜짝 놀라게 한 두 사람. 5살 연상 연하 커플인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는 2018년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3년간의 교제 끝에 올해 10월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. 결혼식 하루 전 두 사람의 청첩장 사진이 공개돼 화제를 모기도 했죠.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의 예식 장소로 알려진 서울 모처의 한 호텔 앞 삼엄한 경호와 함께 현장을 담기 위한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.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의 결혼식 하객으로는 개그맨 신동엽 씨부터 평소 고우림 씨와 친분이 두터운 가수 손호영 씨와 뮤지컬 배우 홍광호 씨,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씨와 스켈레톤 선수 윤성빈 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는데요. 두 사람의 결혼식은 양가 친지와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 예식으로 진행됐지만 참석한 하객들의 SNS를 통해 결혼식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.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는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선택했는데요. 베일에 얼굴을 가린 김연아 씨는 고우림 씨의 리드하에 버진로드를 걸어갔습니다. 고우림 씨가 김연아 씨의 베일을 직접 넘겨주며 식이 시작됐는데요. 늘 진지된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. 두 사람은 하객들 앞에서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. 또한 반지를 건네준 화동들에게는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요. 우리 딸 사위 꼭 안아주세요. 예. 신부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눌 때는 뭉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예, 모두. 이날 결혼식 사회는 신동엽 씨가 축가는 포레스텔라 멤버들이 신랑 고우림 씨와 함께 무대를 꾸몄는데요. 이들이 선곡한 인 우날트라 비타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아이스쇼 때 포레스텔라의 무대곡으로 부부에게도 의미가 큰 노래죠. 김연아 씨는 미소를 띠며 행복한 새 신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. 끝으로 두 사람은 버진로드를 행진하며 참석한 하객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건넸는데요.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키스 타임.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는 버진로드에서 수줍게 입을 맞췄는데요. 아, 장난치는 모습도 정말 사랑스럽죠.